자, 22번째가 되겠고요. 자료 관리. 얘네도 이제 법규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행정 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법칙, 규칙, 뭐 이런 거였는데, 얘네가 2016년도에 법규 이름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으로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가끔가다 이제 교재나 기출문제에서 뭐 행정 업무 효율적 운영에 관한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나오면, 아, 얘는 2016년도에 명칭이 행정과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으로 바뀌었구나. 아, 저는 법의 이 나오는 단어들이 너무 어려워요. 아, 행정 이건 알겠는데 효율과 협업 뭐 협업이야. 아, 너무 어려워, 그지? 여러분들도 그럴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니라고? 나만 그런 거야? 자, 그래서 이번에는 사무실에서 발생하는 자료를 관리하는 그러한 내용들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에 대한 것을 우리가 배우게 됩니다. 우선 자료 관리의 개념은 자료로서 가치성을 검토할 경우 적용하는 기준 항목에는 유용성, 신뢰성, 효과성 등이 있대요. 그래서 얘를 얼마나 잘쓸 거냐, 얼마나 정확하냐, 얼마나 어떤 효과를 얻을 거냐라는 등의 이런 기준 항목 세 가지가 있다라는 거 기억하세요. 자, 자료 관리의 의미는 필요한 자료를 계획적으로 수집 분류해 놓는 것을 이야기하고 자료를 필요하는 곳에 신속하게 전달하는 것, 자료의 대출, 전시, 복사, 번역 서비스 등을 행하는 것을 의미한다. 자료 관리를 해야 되는 이유는 자료의 자연 증가를 통제할 수가 있대요. 그냥 무조건 계속 쌓아두면 어떡해요? 야, 사무실인지 이게 그냥 창고인지 알 수가 없겠죠. 자료의 이동 과정을 신속하게 파악할 수가 있고 자료 처리에 따르는 경비를 절약할 수가 있대요. 자료 관리를 자동화할 경우에 기대 효과는 정보 처리량의 증가로 인한 복잡한 행정 사무를 보다 신속 정확하게 처리할 수가 있고 통일된 서식을 사용함으로써 사용상의 불편함을 해소할 수가 있고 보존 문서 등을 마이크로 필름 우리 앞에서 배웠죠? 광디스크에 보관함으로써 많은 공간을 절약할 수가 있게 된대요. 모르겠어요. 모든 자식들이 다 모든 분들한테 소중하지만 저는 약간 좀더 특이한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뭐 개인적인 이야기니까 말씀드리긴 좀 그렇지만 굉장히 소중합니다. 저희 큰딸, 둘째 딸 모두 다. 그렇다 보니까 특히 큰딸은 하여간에 그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다닐 때 필요한 있었던 모든 데이터를 다 쌓아놓고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너무 많은 거야. 창고가 막 이렇게 쌓여요. 그래서 올해 얘네들 스마트폰으로 사진을 다 찍어가지고 PDF로 변환해서 따로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너무 많이 쌓이니까 거기다 또 둘이잖아요. 그냥 너무 많은 거야. 그래서 뭐 학습지 한 것까지 모두 다 찍어가지고, 아, 그것도 시간이 꽤 걸리더라고요. 이런 식으로 보관하는 거다. 아, 여러분들도 그런 분들이 간혹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남들은 딸바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뭐 그럴 만한 배경에 대해서는 잘 모르니까. 자, 자료의 종류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 간행물, 행정 자료, 일반 자료 이런데, 행정 간행물은 행정에 관한 조사 보고서, 연구 보고서, 통계서, 백서 및 홍보 안내서, 간행물 등으로 행정기관이 발간한 배포, 이런 것들이 된다. 행정자료는 대내문서, 법규문서, 지시문서, 공고문서, 비치문서, 행정기관이 관리하는 기업체 또는 단체 또는 외국 행정기관에 생산한 행정 업무에 관한 자료래요. 그러니까 차이가 있어요. 이거는 누가 만들어요? 행정기관이 발간하는 거기 때문에 행정 간행물이고요. 행정자료는 얘는 또뭐 다른 곳에서 얘네 행정기관이 관리하는 다른 곳에서 생산한 그런 행정 업무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일반 자료는요. 행정기관이 생산하지 않은 각종 전문서적이나 교양서적 등을 이야기한다. 자, 그러면 자료관리에 필요한 용어들이 몇 가지 나오는데 우선 색인이라고 하는 거 아시죠? 인덱스라고 그래서 두꺼운 책 같은 거 보면 맨 마지막 페이지에 색인 이렇게 해서 기역, 니은, 디귿, ABC 이렇게 해가지고 명칭 나오고 걔네가 몇 페이지에 있는지 보실 거예요. 그지? 본문 중에 중요한 항목 수로, 인명, 지명 등을 뽑아서 한 곳에 모아서 이들을 본문 소재 페이지를 기재한 것. 색인 많이 보셨을 겁니다. 아, 책을 많이 안 읽는다고요? 아니면 맨날 소설책만 읽는다고요? 자, 초록은요. 초록 딱 생각해보니까 어때요? 필요한 부분만 뽑아서 적어놓는 거예요. 초록. 자, 목록은요. 책 제목 따위를 일정 순서에 맞게 이렇게 정해놓은 것.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 도서관 같은 데 가보면 검색을 하죠, 요즘에는. 예전에는 이제 책자로 있었습니다. 이 전산이 안 되어 있을 때는. 이렇게 되는 거고. 각주는 뭔지 아시죠? 논문 쓸때 본문에 어떤 내용이 있어요. 신면철 이렇게 들어있는데 이게 누군지 누가 알아? 그지? 그래서 밑에다가 그 페이지 아래쪽에다가 설명을 적는 걸 우리 각주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미주라는 애도 있죠. 미주라고 하는 거는 각 페이지에 넣는 게 아니라 각 페이지 하단에 들어가기 때문에 각주가 되고요. 미주는 문서 맨 뒤에 모아서 표시를 합니다. 그래서 각주, 미주 모두 다 기억하고 계세요. 자료 관리를 하는 이유는 방대한 자료를 적절한 정보를 얻어낼 수가 있고, 자료의 자연 증가를 통제할 수가 있고, 자료의 이동 과정을 신속하게 파악할 수 있대요. 자료 처리에 따르는 경비를 절약할 수가 있고, 자료를 서식화할 수가 있대요. 자료 관리의 기능은 자료의 수집, 분류, 열람, 폐기, 이런 것들을 모두 다 자료 관리의 기능이라고 한다. 그래서 이것도 기억하세요. 자료를 모으는 거, 모아놓은 걸 분류하고, 그 다음에 보고, 또 필요 없는 건 없애야 되겠죠. 계속 쌓아놓을 수는 없으니까.
자, 자료의 수집 분류 열람 폐기 이제 나오는 거예요. 자료의 수집은 방법이 있습니다. 납본에 의한 것, 구입에 의한 것, 교환에 의한 것, 과제 부여에 의한 것 이렇게 나오는데 우선은 납본이라고 하는 거는 각 기관에 발행된 자료를 납본 받는다는 거는 이게 받는 거예요. 걔네가 이렇게 몇 권씩 주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아 이거 예를 들면 예가 좀 이상하긴 한데 가끔 가다 보면은 그 맛집 이렇게 카탈로그 같은 거 집에 아파트에 꽂아주죠. 이게 행정기관에서 준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시청에서 이런 걸 만들어가지고 각 동사무소에 이렇게 배포를 합니다. 이게 바로 납본에 의해서 동사무소에서 받은 그런 것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각 기관에서 발행된 자료를 납본받아 수집하는 방법이다. 납본이란 새로 발간된 출판물을 본보기로 해당 기관에 제출하거나 주문받은 책을 거래처에 가져다주는 행위를 말한다. 행정기관의 자료과는 간행물에 대해서 9부씩 납본을 받는다. 구입, 사는 거죠. 교환, 바꾸는 거예요. 과제 부여, 이거는 직원들한테 야, 너 가서 미국에 이번에 출장 가서 거기에 있는 자료를 좀 가져와. 이렇게 해서 받는 것을 우리가 과제 부여라고 이야기합니다. 네, 자료 분류 방법 있죠. 여러분들 도서관 많이 가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이게 분류 번호가 쭉 있잖아요. 도서관을 안 갔다고? 어쩔 수 없고. 그래서 KDC는 이제 코리안 데시멀 클래시피케이션이라 해서 우리나라에서 사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의 기본은 이제 바로 밑에 나오는 DDC를 참고해가지고 우리나라에 맞게 수정을 한 거가 되고요. 000이 총류, 100번이 철학, 200이 종교, 300이 사회과학, 400이 순수과학, 500이 기술과학, 600이 예술, 700이 어학, 800이 문학, 900이 역사 이렇게 됩니다. 자, 근데 이걸 다 어떻게 외워요? 어떻게 외워요? 예, 기출 문제로 외우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두목넷에서 KDC 혹은 DDC라고 검색하시면 문제가 나오니까 그런 식으로 해서 확인을 좀 해주세요. 출제됐던 애들만 출제가 됩니다. 자, DDC. 예, 얘는 듀이라고 하는 형님께서 만들어 놓은 십진 분류법이고요. 거의 비슷해요. 거의. 우리나라에 있는 KDC와 거의 비슷합니다. 보세요. 총류, 철학, 종교, 사회과학까지 갖고 순수과학하고 언어가 다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기술과학. 그 다음에 이게 이제 기술이 이쪽에 들어가고 여기는 예술이 들어가겠죠. 그래서 하나씩 밀려서 어학이 이쪽에 들어가게 되겠고 문학, 역사, 지리는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바로 400, 500, 600, 700번까지 이것만 차이가 있다라는 거 기억하셔요. 자료의 열람 보는 거죠. 공개할 경우에 사회 및 경제 질서 유지에 혼란이 초래될 경우에는 열람을 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미국의 뭐죠? CIA인가? 아무튼 뭐 그런 애들 같은 경우에 보면 미국도 기밀로 하다가 50년인가 몇년 지나면 이게 공개하잖아요. 그러다 보면 정말 재밌는 우리나라와 관련된 것들도 많이 나오고 또뭐 위키리스크 이건 좀 약간 좀 위험합니다. 그죠? 아무래도 이게 정보라는 것이 국제 정보라는 것이 좀 잘못 노출이 되면 큰 전쟁이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얼마 전에 그뭐 사설인데 얼마 전에 어떤 정치인이 국내 유력 정치인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 평화라는 것은 어떤 대가를 치르고라도 유지하는 것이 좋다. 전쟁이라는 것이 그만큼 무서운 겁니다. 그래서 그 정치인의 그 말이 가슴에 확 박혔어요. 우리나라가 이제 지금 뭐 남북한 이렇게 대치되어 있는데 우리나라가 걔네한테 뭐 예전에 그랬죠. 이게 좋은 건지 나쁜 건지 모르겠어요. 뭐 몇천억을 갖다 주고 막 이랬죠. 그러면서 평화가 유지가 됐어요. 근데 뭐피 같은 내 세금을 왜 걔네 갖다 줬어? 뭐 이렇게 나올 수 있지만 피 같은 그 세금을 뭐 4천억이든 5천억이든 갖다 주고 거기에서 오는 평화에서 오는 그 부수적인 수입이 더 많을 수도 있다라는 것도 생각할 수 있다. 뭐 생각은 다를 수 있지만 자 개인의 기밀에 속하는 사항으로서 당사자에게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는 경우에 열람을 제한하고요. 열람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료에 대해서는 열람 또는 복사를 제한할 수가 있대요. 열람 제한 자료는 별도의 자료실에 관리하거나 서류 보관함에 넣어서 특별히 관리한다. 열람 제한 자료는 자료관리 대장의 비고란에 열람 제한이라고 표시한다. 요거 하나 기억하고 계셔요. 얘네도 이제 출제된 적 있어요. 그래서 요거 기억하시고요. 여기에 열람 제한 자료는 열람 제한이라고 표시한다. 이게 법규에 다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제가 이제 가끔 이제 정치적인 발언을 하는데 이제 중립적인 위치에서 말씀을 드립니다만 또 어떤 정치인께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야, 정치라는 것은 다름을 인정하는 것이다. 다름을 인정하는 것이다. 만약에 다름을 인정하지 않고 강압적으로 자기 의견만 이렇게 표출한다면 그건 폭력이다라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분도 정말 멋지다라는. 지금은 이제 정치인이 아닙니다. 누군지 아실 거예요. 아시는 분은 아십니다. 그래서 지금은 정치를 하고 있지 않는 그분인데 정말 깜짝 놀랐어요. 그렇지 맞아. 친구들하고도 의견이 안 맞잖아요. 그러면 그 의견이 아예 안 맞으면 난 만나지 않겠지만 계속해서 만나잖아요. 야, 쟤는 원래 저런 스타일이야라고 인정을 하고 그래 나는 또 나의 또 어떤 그런 게 있으니까 서로 대화를 통해서 그런 걸 관리 나가는 거죠. 가끔 가다 보면 이제 급진적인 분들이 계셔요. 제가 예전에는 좀 솔직히 말씀드려서 약간 저는 약간 진보 성향이에요. 약간 진보 성향이다 보니까 이 정치라는 것이 또 우리나라는 그 역사적으로 지역적인 그 분할들이 있다 보니까
쓸데없는 얘기긴 합니다만, 그 지역적으로 색깔이 좀 다르고, 연령대별로 색깔이 다르다 보니까, 제가 그런 얘기를 하면 굉장히 싫어하세요. 그래서 요즘에는 중립적인 위치에서, 뭐, 말하는 거 들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약간 쏠려 있긴 하지만, 말씀을 드립니다만, 결국은 자기 의견을 강하게 어필하는 것은, 대화를 하지 않고, 뭐, 역사 교과서 문제도 그렇고, 하는 것은 결국은 폭력이다. 폭력이 안 되기 위해서는 상대방을 인정하고 서로 타협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명언인 것 같아요. 자, 자료의 폐기입니다. 자료 점검 결과, 다음에 해당하는 자료는 당의 자료관리기관장이 폐기할 수 있다. 저 없애줘야 되겠죠. 저희 딸 자료도 제가 해가지고 쓰레기통에 다 버렸어요. 다 사진 찍어놓고. 자료로서의 가치가 떨어져 더 이상 관리할 필요가 없게 된 자료는 없앤다. 두번 이상의 복사본을 소장하고 있는 자료로 열람 빈도가 낮아서 복사본을 소장할 필요가 없게 된 자료는 버린다. 심한 훼손으로 더 이상 활용이 곤란하게 된 자료. 이런 것도 좀 없애줘야 되겠고. 기타 당해. 자료관리기관장이 소장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자료는 폐기하는 것이 맞다. 가지고 있을 수는 없으니까요. 자료의 십진 분류 방법 중에서 우리나라 십진 분류 방법은 뭘까요? 네, 바로 KDC죠. KDC. 자, DDC, 예, 듀이 십진 분류표에서 600에 해당하는 거, 이거 기술입니다. 기술. 암기하셔야 됩니다. 이거 보세요. 가끔 나옵니다. 근데 이 수치 물어보는 거는 KDC가 안 나오고 DDC만 나와요. 다음 중 자료의 수집 방법에 해당하지 않은 것은 납본, 구입, 교환, 변경이라는 건 없었죠? 자료의 열람 제한에 관한 내용으로 가장 관계 깊은 것은 공개할 경우에 사회 및 경제 질서 유지에 혼란을 초래해야 될 경우가 우려가 있는 자료는 열람을 제한한다. 맞죠. 근데 그 정치적으로 그 박근혜 대통령 때 보면 여러 가지 논란들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대통령이 정한 것은 몇년 동안 보관하도록 돼 있잖아요. 이게 면픽권이 될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정말 잘못을 했거든. 정말 잘못을 했는데 그 자료가 증거가 20년이고 30년간 보관되면 이분이 돌아가신 다음에 그 사람의 죄가 문제가 되는 거죠. 그에 따른 어떤 비리가 또 발생한 다 그때서 이제 나오게 되는 거니까. 뭐, 그런 방법을 쓰려고 노력한다는 얘기도 들었어요. 모든 대통령들이 그런다고. 자, 자료의 열람 제한에 관한 내용으로 가장 관계없는 것은, 그랬어요. 열람 제한 자료는 일반 자료와 함께 관리하고, 에? 열람 제한 자료를 일반 자료화해요? 아니죠. 별도로 보관을 해야 되겠죠. 얘가 2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자, 뭐, 보시고요. 나머지는 자료의 내용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사항이나 인명의 건명을 뽑아내서 분류 배열한 것으로 이용자에게 필요한 정보 제공 여부를 알리는 것은, 그랬어요. 중요한 역할을 하는 사항을 뽑아내서 뭐예요? 예, 색인이죠, 색인. 약간 헷갈릴 수 있죠. 초록하고 색인 구분해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저 여기까지 해서 쓸데없는 이야기를 한번 마무리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은 쓸데없는 얘기 하지 않도록 주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